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센터 청풍소장입니다. 오늘은 5분 동안에 궁금증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코골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?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. 코골이는 단순하게 그냥 애나 어른이나 뭐 그냥 사실 자다 보면 가볍게 코 고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사실 그거는 치료를 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심각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은 이 코골이가 아니고 이처럼 목이 꽉 막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이 목골이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치료 방법들이 보면 대부분 코에 집중돼 있어서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. 목이 막히는 목골이는 당연히 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그렇다면 왜 목이 막히는지, 평소에 숨 이렇게 멀쩡히 잘 쉬는데 왜 잘 때는 목이 막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치료 방법을 수정할 수 있겠죠. 기도 주변의 구조물 중에서 되게 자유로운 구조물들이 있습니다. 자, 할 때 뜨는 목젖. 연구에는 되게 유연하죠. 자유롭습니다. 앞뒤로. 우리가 삼킬 때 보면 내려오고 올라가고 마음대로 됩니다. 그 다음에 혀. 앞뒤, 좌우, 뭐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구조물입니다. 그 다음에 턱. 이 아래 아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. 그런데 깨어있을 때는 이처럼 자유로워야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잘 때는 얘네들이 사실 할 일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잘 때 얘네들도 쉬어집니다. 턱은 긴장하지 않고 근육이 쫙 풀리죠. 뒤로 떨어집니다. 혀도 뒤로 말립니다. 목젖 뒤로 떨어집니다.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. 그래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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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은 뒤에서 만나는 게 뭐냐, 숨이 들어가는 이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서 억지로 숨을 쉬는 과정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고, 이게 더 심해지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, 호흡이 멎어버리는 수면무호흡증까지 나타난 것입니다. 첫 번째, 아래턱이 뒤로 처지지 않아야 된다. 두 번째, 혀가 처지는 양만큼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줘야 됩니다. 세 번째, 상태에 따라서 턱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네 번째, 혀가 말려 들어가면 혀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부가적으로 이 코가 막히고 입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기능이죠. 이런 기능을 만족하는 방법이 바로 입 안에 구강에 착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엉뚱한 수술이나 힘든 양악기를 쓰지 않고도 충분하게 호흡이 정상화되는, 그래서 숨이 편안하게 들고 나고 결과적으로 잠을 잘 자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 원인에 맞는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.